오늘부터 마성의 양념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성의 양념장. 양념장. 네, 마성의 양념장. 야, 이게 일단 좀 적어야 돼. 예. 먼저 양파를 3분의 1 정도 먼저 갈아줍니다. 아, 3분의 1만 먼저요? 예, 3분의 1만 갈아. 다 안 갈고요. 3분의 1 정도만 갈아줍니다. 뭐예요 그게? 흑설탕입니다. 흑설탕? 어? 아, 이번에는 원당이 아니고 흑설탕이에요. 그러네요. 예, 흑설탕이 들어가야지 색감이 좋아집니다. 아, 색깔 때문에. 예. 수북하게 한 스푼 하고요. 다진 마늘도 한 스푼 넣고요. 생강. 다진 생강은 반 스푼만 넣습니다. 진간장 세 스푼. 굴소스 수북하게 한 스푼. 그다음에 물엿 두 스푼. 흑설탕도 들어가고 물엿도 들어가고. 예, 물엿이 좀 들어가야지 또 윤기가 바질바질하죠. 아, 정적이 흐릅니다. 201만 조회수의 돼지불백. 김 셰프님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모두가 집중해서 레시피를 적고 있습니다. 김대석 셰프님의 시그니처.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 된장? 예. 에? 불백에 된장을 넣는다고요? 예.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요? 이야, 예. 된장이 들어간다고요? 당연히 고추장이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고추장, 고춧가루 이것은 제육볶음입니다. 예. 돼지불백은 예. 약간 간장 베이스. 예, 간장 베이스거든요. 아. 돼지불백은요. 이 된장이 들어가면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앞다리살 넣고요. 예, 앞다리살이 또 비교적 가격대가 좀 예, 저렴합니다. 예, 저렴하고 또 맛은 또 굉장히 좋아요. 예, 예. 여기다 양념을 부어줍니다. 예. 짠 거 하는 동안 재워놓는 거죠? 예, 재워놔야죠. 예. 아, 이게 정말 맛있습니까? 예. 이게 똥차게 맛있어 보이네. 깃똥차다. 아니 진짜 예. 자부합니까? 예. 아, 근데 이거 돼지불백이 레시피가 너무 간단해서 이거 맛있으면은 응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기사식당에서. 네. 이리 갖고 이제 한 20분만 재워 놓겠습니다. 만약에 고기를 좀 이렇게 양이 많고 많이 먹고 싶고 또 두툼하게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양념을 두 배로 늘리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고기가 두 배라고 양념을 똑같이 하면 안 되고 한 1.78 이 정도만 약간 부족하게끔 넣어야 됩니다. 네, 계속 두 배, 네 배, 여덟 배로 늘려놓으면 너무 짜져요. 그리고 양파를 먼저 썰고요. 아까 갈고 남은 양파. 예, 갈고 남은 양파입니다. 예. 그리고 양파는 어떻게 보관하냐면 계란판에다가 뿌리 쪽을 아래로 두고 네. 베란다 통풍이 잘 부는 곳에 놔두면 오래 갑니다. 아, 그 계란판 위에다가? 네, 왜요? 계란판 왜? 위에다가. 그래야지 공기순환이 잘 되잖아요. 아, 그 밑으로 공기가 통하면서. 계란판이 없으면 어쩌죠? 계란판 없으면은 양파방에다가 그대로 담아놓고 그래요. 양파를 이제 아래에 묶고 또 묶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파끼리 부딪히지만 않게 예, 예, 보관하면 예예예. 예, 예. 예, 그럼 파도 썰어주고요. 이 청양고추는요 깨끗하게 넣으면 됩니다. 너무 매우니까요. 이렇게 이제 야채 준비는 다 됐습니다. 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굽기만 하면 돼요? 예, 굽기만 굽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고기를 볶겠습니다. 예. 오. 이렇게 이제 자글자글 소리가 나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강불로 네. 볶아주세요. 처음에는요. 숨을 좀 날려주는 느낌. 예, 수분을 날리듯이 하면서 센 불로 이렇게 볶습니다. 야, 근데. 향이 된장이 들어가서 그런지 구수한 향이 좀 나네요. 이때 소주를 넣습니다. 몇 스푼요? 두 스푼입니다. 소주를 넣는 이유 얘기 안 해요? 아, 물어봐 달랍니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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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를 넣는 이유를 좀 물어봐 달라고. 소주는 잡내를 잡아주려고 넣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딱 아시네요.
짜작 짜작하게 되네. 네, 쫀득쫀득 해져요 이거는. 그래서 네. 200만이 넘었잖아요. 네, 그럼요. 200만이 넘은 조회수 돼지불백. 네. 이때쯤 자 양파를 넣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센 불로 볶아주세요. 야, 맛을 잊겠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청양고추 썰은 거 넣고요. 대파 예, 넣어줍니다. 썰은 거요. 마무리하고요. 야, 아, 자글자글 끓여요. 아, 너무 맛있겠어요. 아따, 뱃속에서 그냥 꼬르르 소리가 나오네 이제. 예, 끝내주게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어우, 향이 와요. 와, 냄새 너무 좋다. 고급 한정식집 가서 갈비 있잖아요, 갈비. 와, 자, 이래갖고 이제 후추 툭툭 한 세 꼬집 정도 치면 됩니다. 네. 와, 냄새 진짜 미쳤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돼지불백 완성입니다. 와, 네, 완성됐습니다. 네. 돼지불백은 이제 고추장, 청양고추에 고추장 살짝 찍어갖고 마늘이랑 같이 쌈에다가. 쌈장. 쌈 사서. 네. 그게 마늘이라는 거. 네. 마늘 넣고 청양고추 하나 집어넣고 쌈장 조금 넣고. 밥도 좀 넣고. 예. 자, 이렇게 해서 김대석 셰프님의 돼지불백이 완성됐습니다.